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워봅서 관광 영어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최근 몇 년간 영어 회화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한 편의 에피소드, 관광과 관련된 한 편의 에피소드를 보여드리고 그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영어 회화 표현 2개에서 3개 정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굉장히 적은 양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2-3개의 영어 표현을 정확히 익히시면서 한 달, 두 달 지속하신다면 아마 한두 달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영어 표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하는 배워봅서 관광 영어 시작해 볼까요? 와우! Finally, I'm here in Jeju. I think I should visit the Tourist Information Center to get some information about Jeju. Where is it? Oh, excuse me. Where is the Tourist Information Center? Tourist Information Center? Go straight and turn right. It is next to Jeju Bank. Go straight and turn right. 첫 번째 표현, 어디에 있나요? 라는 표현인 where is 입니다. 대화에서는 where is the tourist information center? 라고 외국인이 질문했죠. 자, 이것을 잘라서 보면 어디에 where 있나요? is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장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령 경찰서, 영어로는 the police station 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서는 어디에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 Where is the police station?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도서관, 영어로는 the library라고 하는데요. 도서관은 어디 있죠?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네, Where is 그 다음 the library?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Where is the library. 좋습니다. 자, 이 표현은요,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물건이나 아니면 사람의 위치를 물어볼 때도 쓸 수 있는데요. 가령 여러분들이 펜을 쓰다가 어디다 뒀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 친구에게 물을 수 있죠. 내 펜 어디 갔지? 자, 어떻게 말할까요? 네, where is the pen? 다시 한번, where is the pen?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에 한번 적용을 해서 학생, 그 학생 어디 있어? 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Where is the student? 다시 한번 Where is the student?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조금 확대시켜서 그 학생 한 명이 아니고 그 학생들 여러 명을 지칭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말에서는 들이라는 표현을 낱말의 뒤에 붙이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지칭하게 되죠. 영어에서는 이 들에 해당하는 것이 단어 뒤에 알파벳 S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은 student라고 하지만 학생들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the students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학생들 어디 갔죠?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Where is the students? 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어에서는 대상이 한 개인지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인지 따라서 is와 are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대상이 한 개일 때는 is를 선택하지만 두 개 이상일 때는 ar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그 학생들 어디에 있죠? 라고 한번 질문 만들어 볼까요? Where? 여러 개이기 때문에 are the students?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Where are the students?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Where is the Tourist Information Center? Where is the Tourist Information Center?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가는 방법 알려주기입니다. 대화에서는요, go straight and turn right 라는 표현을 썼죠. 자, 하나씩 잘라보면 go, 가라, straight, 직진하여, and 그리고 turn, 돌아라, right,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왼쪽으로 도세요. 즉, 다시 말해 좌회전하세요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른쪽이 영어로 right라면 왼쪽이라는 말은 left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좌회전하세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Turn left. 다시 한번 turn left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면 제가 A에서 B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네, 우선 직진하셔야겠죠. Go straight, 그러고 좌회전해야 됩니다. And turn left. 자, 다시 한번 Go straight and turn left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다시 A에서 B로 가려고 하는데 A에서 B로 가려고 하면 아까보단 약간 복잡하지만 어떻게 가야 할까요? 네, 우선 좌회전하신 후 직진하시고 다시 우회전하셔야겠죠. 자,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Turn left and go straight and turn right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Turn left, go straight and turn right.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이 두 가지 표현을 영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첫 번째, 화장실 어디에 있나요? 두 번째, 좌회전하여 직진하세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위치 묻기와 위치 알려주기라는 표현. 굉장히 간단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만나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해당 표현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면서 익히면서 한 주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 Bye!